말하기입니다. 올해는 멋진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멋진 음식점, 어떻게 표현하죠? 어, nice restauran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녁을 먹다는 have dinner 혹은 eat dinne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말하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해변에 갔습니다. 어제 아침에 영어로는 yesterday morn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제는 yesterday. 어디 어디에 가다 go라고 하는 표현 쓰고요. 과거형은 went가 되겠죠. 해변으로 해변에 한다면 to the beach.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Yesterday morning, we went to th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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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저녁에 우리는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녁에 at night 호텔에서는 at the hotel 텔레비전을 보다 watch TV watch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atch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망보다 TV를 보다 이럴 때 watc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At night, we watch TV at th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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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잭은 방 앞에 있다. 뭐뭐 앞에는 in front of.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Jack is in the front of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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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g입니다. 그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칠판에 영어로는 On the blackboard. Blackboard, 칠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Draw pictures. 그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draw. 그림은 picture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e is drawing pictures on the black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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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그는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공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라고 하는 개념은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 ball, 놀다라고 하는 표현은 play.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He is playing with a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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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playing with a ball.